처음 제이가 왔을 때는 내가 뭐라고 이 친구들에게 마스터가 돼서 조언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은 이제 춤, 노래나 이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보다 거기 나오는 출연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준다기보다 저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선배로서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더라. 정말 많은 대중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더라.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연을 결정을 했고 촬영을 가보니까 정말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정말 절실하고 잘 되고 싶고 데뷔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나름 뭐 제가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 출연하시는 연습생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주고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전 특히 남자 아이돌 팀들 영상을 많이 봐요, 무대를. 어떤 팀이 데뷔했고 뭐또 어떤 누가 잘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실력으로 누구 하나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 준비를 하고 나오고 다들 너무 잘해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더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케이팝이 많이 세계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제 신인 새롭게 데뷔하는 친구들이 케이팝 팬분들에게 또 그분들의 시선에 들기까지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정말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팬들을 위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저도 데뷔할 때는 데뷔하자마자 잘될 거라는 그런 행복감을 안고 데뷔를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데뷔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뷔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 후뭐한 6, 7년 뒤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이 좋고 네. 즐겁고 오래오래 하고 싶으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기작 같은 경우에는 로맨틱 코미디예요. 그래서 환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가벼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주인공을 맡게 돼서 저랑 김소연 배우랑 이끌어가는 이제 소용없어 거짓말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1번이고요. 그리고 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환혼 촬영을 하면서 액션 촬영에 대한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어요. 이게 액션이라는 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 가장 저는 뿌듯했던 씬들이 액션 씬이 많았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액션이 메인이 되는 작품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꼭 언제 한번 액션물도 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뭐 차기작 이제 드라마 촬영이 곧 들어가는데 뭐 드라마에서 또 우연치 않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무대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
그런 것들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. 그쵸. 그래서 뭐,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언젠가 볼수 있을지도 모르고, 네. 나중에 또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의상 중에 조금의 노출이 있는 의상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입고 살아주세요. 그거에 대해서. 왜냐면 입고 살다가 갑자기 보면 더 기분 좋잖아요. 예. 그냥 미녀이는 복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였을 때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. 네. 네, 일단 2022년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수고했고 고마웠습니다. 벌써 2023년도가 됐는데 23년에는 우리 황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우리 황도들이 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앨범이 또 발매가 되니까 정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, 올한 해도 황민현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23년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